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도장. 그런데 평범한 도장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돌에 초상화를 그리듯 이름이 아닌 얼굴을 도장에 새긴다는 오늘의 주인공. 모두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데요. 수제 도장.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직접 새기는 건 인면도 그렇고 측면도 그렇고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돌을 다듬고 깎고 새기는 과정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만의 얼굴 도장을 새기는 정각가는 이주연입니다. 돌의 얼굴을 새기는 인물 도장 정각가 이주연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작업실. 뽀드덕 뽀드덕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와, 엄청나게 많은 도장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도장, 저기도 도장. 그런데 특이하게 도장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물 도장을 만든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얼굴을 새기는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요? 원래 메타포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의미 있는 특별한 선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탄생화를 시작해서 인장을 새기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분한테 얼굴을 새긴 도장을 선물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셔서 나만의 얼굴 책도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녀가 유독 아끼는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와, 이거 도장이 아니라 예술 작품 같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벼루, 우리가 쓰고 있는 벼루로 만들어진 벼루석이라는 돌에다가 새긴 거라 새김도 굉장히 힘들었고 단단해서 하나하나 그리고 그때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니트의 결까지 표현하고자 되게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보자, 이 잘생긴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도장 속 주인공은 누구죠? 예? 제가 굉장히 사람 관계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게 마음을 다스리기에 새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BTS라고 하는 그룹을 알게 됐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아이돌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그 아이돌의 노래 가사 한 부분이 제 마음과 똑같은 제가 말하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 가사를 부른 친구가 저 아이돌 딱 한 친구여서 힘들었던 시기에 한 아이돌의 노래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주연 씨. 그때부터 팬이 돼 그 아이돌의 도장을 새기고 있습니다. 와, 도장만 봐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저 같은 일반인들도 네. 도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게 나만의 얼굴 도장이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혹시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있으시면 저한테로 보내주시겠어요? 돌발 미션, 담당 PD 얼굴로 도장 만들기. 과연 가능할까요? 바로 제작 들어갑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우선 다운을 받겠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보통 전통 정각에서 하는 방법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저는 전사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전사라고 하면 이게 뭘까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해나 같은 거 할 때 전사액을 이용을 해서 저는 우선은 흑백으로 음영을 바꿔요. 왜냐면 제가 필요한 건 흑백의 음영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이 찍히는 도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진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작업한답니다. 도장이 잘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전사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도장을 새길 돌. 돌의 어느 면에 새길지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이 면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사하는 작업이에요. 얘가 휘발될 거라서 냄새가 날걸요? 이 정도만 나와도 이제 얘랑 비교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전사 작업이란 프린트한 흑백 사진의 실루엣을 도장에 옮기는 작업인데요. 얘가 더 잘 나온 거예요. 색깔이 채워서.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 세밀하게 조각해내야 하기에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인물은 보통 밑에 면부터 새겨요. 밑에 면이 얼굴이 더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닥부터 새기고 입면부터 새기고 이제 장서하는 그 앞면을 새기는 것 같아요. 도장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시간.
힘들지만 만족해하는 고객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답니다. 고객들이 그 도장을 책에 찍었을 때, 책에 찍은 사진들을 가끔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 내가 잘 했구나, 그분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담당 PD의 도장도 점점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름 완성됐어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우와! PD님 좋으시겠어요? 이게 작업이 좀 꽤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제가 다 완성을 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며칠 후 완성된 도장. 정말 똑같은데요. 그날 오후 집을 나서는 주인공, 어디를 가는 건가요? 돌을 직접 봐야 아무래도 기스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가릴 수 있어서 직접 구매하러 가는 편이에요. 도착한 곳은 종로에 위치한 한 필방. 도장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다양한 돌과 재료들이 가득한데요. 인터넷에서 주문해도 되지만 직접 보고 골라야 안심이 된다는 주인공. 뭔가 상자를 꺼내 열심히 살펴보는데 이거 돌 아닌가요? 그 장소 새기는 돌인데요. 이게 부드러운 돌이어가지고 이 돌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돌마다 표현의 매끄러움이나 무르기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와서 고른답니다. 저는 요령석이라고 하는 이 돌이 아무래도 새기기가 인물 장소를 할 때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부드럽고 우선은 돌의 성분 자체가 탁탁 튀는 성분이 아니라 부드럽게 쓱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이야, 재료 준비부터 주인공의 정성이 느껴지네요. 그녀는 이곳의 오랜 단골입니다. 잘해보세요. 공장에서 나왔다 그래도 이제 뭐 돌에 이제 안에 깨끗하지 못한 돌이나 뭐 이제 안에 이물질 들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골라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제 신중하게 보신 거고요. 저거 하나 하나 이렇게 엔딩해서. 네. 안 터지게 잘 싸서 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재료도 구했겠다. 이제 또 어디로 가시나요? 종로도 나오고 해서 저희 정각 가르쳐주신 선생님한테 인사도 할 겸 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처에 위치한 선생님의 공방에 들린 주연 씨.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딱 봐도 내공이 장난이 아닌 듯 보이는데요. 모양도 형태도 다양한 도장들. 예술적인 느낌의 도장들이 이게 뭐 전시회라도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정각을 배운 선생님의 공방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 선생님에게도 주연 씨는 참 특별한 제자였다고 합니다. 점점 재미가 떨어지네요. 네, 재미가 떨어지네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명확해요. 꽃이면 꽃, 인물이면 인물.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은 남이 뭐라 하든 그냥 무지하게 끌고 나가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좀 볼받을 만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한 글자고, 요게 한 글자고, 요게 한 글자고, 그다음에 또 요 지자가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아도 크기는 다르단 말이죠. 여기 글자의 형태를 도장 속의 글자를 설계하다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종종 이렇게 찾아와 배움을 청한다는데요. 각종 재료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채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선생님한테 다 배운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선생님한테 다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참 훈훈한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가보세요. 예, 네, 또 뵐게요. 가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또 어딘가로 향하는 주인공.
제가 본업은 정각, 그러니까 인물 장서인을 새기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생계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어서 부업으로 BMD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작업이 가격 표시를 하는 POP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 작업을 하러 가는 길이에요. 도착한 것은 중랑구에 위치한 시장.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 가게 앞 안내판을 살펴봅니다. 글씨도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내판. 지금 이게 한 색깔로만 적혀 있어서 내용을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지나가는 분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컬러를 한두 가지 정도만 섞어서 다시 새로 작업을 해드리려고. 이 내용은 그대로 갈 거예요. 도장 파는 일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부업으로 이렇게 시장 메뉴판에 글씨를 써주는 작업도 거들고 있는데요. 글씨체를 디자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장 작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괜찮으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다행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만족 그 자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제가 써드리러 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와 달리 한결 눈에 띄고 산뜻해진 안내판. 다재다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예전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흔쾌히 먼 길을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그렇게 바쁜 일과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주연 씨의 작업. 몇 시간이고 묵묵히 돌을 깎아내고 다듬으며 도장을 완성해왔듯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계속 인물 도장이나 제가 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해갈 거고요. 제 목표는 제가 아는 유명인들이 모두 제 장서인을 갖는 겁니다. 너 꿈이 언제 할 거야? 돌처럼 단단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녀. 인물 도장을 새기는 전각가 이주연이란 이름도 아름다운 그녀의 도장들도 사람들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